오늘은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후에 해질녘에 이충 할 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내검을 해봤더니 이틀 전에 채미를 했었는데 꿀이 거의 절반 가까이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앙롱에다 담아가지고 채미를 하려고 땄어요. 땄고 전부 밀봉에 났네요. 전부 밀봉에 났어요. 한 장만 보여드릴까요? 한 장만. 한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가운데서 하나 빼보겠습니다. 거의 밀봉한 상태고, 꿀 꽉 채워놨네요. 예. 꿀 꽉 채워놨어요. 거의 뭐, 반병 이상 나오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여통에서만 16개를 빼냈고요. 여통에는 다섯 개 뺐는데, 하나, 둘, 셋. 하나는 가짜 개상이었으니까요. 여기서 한두 장씩 뺐어요, 한두 장씩. 예상대로 가운데는 산란을 해놓고 여기 이제 구매입니다. 가운데는 산란을 해놓고 가쪽에는 먹이를 저장해 놨더라고요. 살짝만 보여드릴까요? 예. 볼 상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놈은 아홉 장 넣어놨거든요. 산란 한 것만 아홉 매예요. 가운데만 산란 해놓고 가쪽에는 전부 먹이를 저장해 놨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앞전에 코카시아 두번 요한가둑이 했더니 스트레스 받아갖고 산란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3매 그대로입니다. 3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매 일갈이. 여기도 8매. 여기는요, 5월 6일날 산란 시작했는데, 오늘 해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는 봉판이 형성되어 있고 산란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가쪽에는 먹이를 저장해 놨어요.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지금 이충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충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놔뒀다가 구매 8매니까요. 뒤쪽에 한 20통 분봉 가능하겠는데요. 좀 심하게 하더라도. 그 이전에도 한번 네 통에서 이쪽 플라이 통까지 네 통에서
봉판을 빼가지고 이쪽 열매 통을 분봉을 했었거든요. 단상인데도 여기는 벌들이 상당한데요. 뭐 화분도 들어오고 유치화분이겠죠. 화분도 들어오고 벌들이 활동이 상당히 많네요. 왜 그러는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물도 다 먹었네요. 아, 여기는 몇 턱이죠?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산란이 잘 된 놈은 아주 폭발적으로 돼버려요. 여기는 이제 앙대 넣어놨었네요. 저기는 이제 신앙, 삼가리, 앙대. 아, 여기가 3의 2가리거든요. 3의 2가리. 예, 3의 2가리인데, 4월 5일날 신앙을 넣었어요. 예. 화분떡도 안 주고. 화분떡도 안 줬네요, 제가. 여기는 열어봤으니까 화분떡 주고 3의 2갈입니다. 네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금은 하지 않고 보니까 먹이도 많이 저장되어 있고 벌이 예비장까지 남아있네요. 예비장까지 남아있으니까 여기는 화분떡을 한 개를 주겠습니다. 한 개를. 저런 벌들이 개가 많아요. 4월 5일, 4월 12일 그때 분봉했던 벌들이요. 좋으니까 언제든지 분봉이 가능합니다. 맘만 먹으면 진짜 50통도 가능하다니까요. 산란을 그렇게 잘해요. 산란을 잘해서 여기는 아마 먹이도 좋고 산란도 잘하고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화분 유채꽃도 피었겠다 자동적으로 산란하라고 화분떡도 안 주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제가 근데 확실히 5월 6일날 3의 2갈이 4월 18일날 산란 시작해갖고 5월 6일날 3의 2갈이를 만들어놨으니까 예상대로라면 6매까지 산란이 채워졌어야 했는데 안 채워진 것이 아마 화분떡을 주는 거하고 안 주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벌량도 많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요. 벌량도 많고 그러니까 대차로 3의 상가리를 삼의 상가리를 해주랍니다. 삼의 상가리. 오늘 갑자기 마지막 장까지 산란 채워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삼의 상가리로. 삼의 상가리로 여기서 해주겠습니다. 삼의 상가리로 해주고.
짝이 찍으려고 그랬더니 저기를 또 안 가져왔어요. 카메라 거치대를 안 가져왔고. 다음에 상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래놓고 이달 말에 또 찢어서 분봉해줘야죠. 사람은 그러면 또 표시를 해놔야죠. 5월 16일 3회 삼가리. 아마 넓장까지 봉판 돼 있을 걸로 보고 내금도 않고 하겠습니다. 자꾸 열어보면 안 좋으니까. 앞전에 해놨던 양가두기가 해질 무렵에 4일 12시간이 되거든요. 아, 여기는 뭐 2매 2매 이갈이로 해놨는데 벌들이 이렇게 좋네요. 또 저녁에 불납니다. 해질 무렵에. 여기는 저기 있던데요, 2층 할 거 물도 주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유채에 벌들은 안 앉아 있어요. 꽃은 이렇게 피었는데 반대편에 산쪽 끝에가 아카시아가 이제 피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벌들이 그쪽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꿀은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아카시아는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반이 들었든 가득 찼든. 오늘 2일차 빨리 안 가서 3일차니까 그렇게 하고 별 할 일이 없어도 여기서 삽니다. 살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 저기도 끝났거든요. 일하는 것도 어제부로 끝나가지고, 이제 여기서 살아야죠. 파라솔 밑에서 살면서 좀 벌들 행동 살펴가면서 조치해 줄 건 더 조치해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예. 벌은 네, 벌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활동적이고 좋습니다. 남원에서 오셔가지고 보시고 놀래요. 오전에 앙대 가져가시면서 제가 16통으로 지금 120통 넘게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놀래요. 벌 상태 이렇게 보고 놀래요. 그래서 12통에서 꿀도 받고 나머지 분봉해서 이렇게 벌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한테.
그래서 요 왕대도 틀림없이 사장님 가치로 이렇게 산란 잘하겠죠. 틀림없을 겁니다. 경북 상주에 사장님도 이번에 안 된다고 그래도, 신앙이 부족하다 그래도 15개 값을 입금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되는 대로 드리고, 또 27일 날 나오면은 말일 날 또 이렇게 또 보내드려야죠. 어저께 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출방이 몇 개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약 30개 해놨으니까요. 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중에 도움으로 좀 몇 개 더 드리더라도 된 대로 드려야죠. 이제 요거는 이제 손 안 대고 제가 경북 상주하고 군위하고만 택배로 보낼 거고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오, 여기 또 날아갔네. 예, 벌들 봐봅시오. 구매입니다, 구매. 제가 벗기 전에 바람이 좀 불고 있어가지고, 바람 때문에 날아간 겁니다. 구매인데, 조금 전에, 그, 화분떡을 하나를 언제 놨어요? 아, 벌들이 저쪽에 있어가지고, 뚜껑을 못 닫아줬더니, 바람이 상당히 불어요. 상당히 불어서, 아, 이쪽 벌이 남아있어서. 구매 봉판 이빨 차면요, 7통 분양해버리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봉판 상태 봐보니까 가운데 위주로 해져 있는데 봉판이 가득 차면 여벌통은 7통 분양해버려야죠. 할 때는 또 과감하게 하고 또 이렇게 산란 받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같이 커가는 거죠. 폭발적으로 산란도 잘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